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에 광주 전남 지역 논밭이 가뭄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살수차와 양수기까지 동원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뙤약볕에 고춧잎은 축 늘어지고 붉은 열매는 거뭇하게 타버렸습니다. 갓 맺히기 시작한 벼 이삭은 알맹이 없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밭에서나 볼 수 있던 스프링쿨러까지 말라가는 논에 등장했습니다. 제일 중요할 때가 지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 습기가 없으면은 이 등승률이 안 좋고 죽정이가 많이 나와요. 이제 수확에서 엄청난 그 차고가 많이 생기는데. 한 달 이상 이어진 폭염과 가뭄에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지자체들은 살수차를 동원해 물 공급 작전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18톤짜리 3대의 분량을 이렇게 긴급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좀 많고 그런데 저희 약간 좀 공급량이 좀 딸리는 편입니다요. 지난주 바닥을 드러낸 심포제. 영산강에서 직접 물을 끌어와 저수율을 임시로 10%에 맞췄습니다. 나주 평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나주호의 저수율도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가뭄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가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계호 장관은 지자체와 농어촌 공사에 관계시설 개선과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호 주변 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말라가는 광주 전남 지역 논밭에선 때 아닌 물대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